박지원 대표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건물 투자하실 때 임차사잖아요. 어떤 임차인들을 건물에 넣어서 건물 가치를 높이실까?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 일명 뭐 MD 구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MD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그 건물에 어느 브랜드가 어떤 업종이 들어왔느냐가 또 중요해요. 수혜권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건물 가치 상승이나 주변에 어떤 인구를 모이는 효과까지 상당한 기여를 또 하는 것도 맞고요. 키테넌트라고 표현합니다. 내 건물에는 이런 임차 브랜드, 임차사를 놓고 싶다. 말 그대로 눈에 띄는 업종이에요.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아지셨어요.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스타벅스였어요. 예를 들면, 거기 뭐 대치동에 가면 스타벅스 건물 이렇게 해서 만나시고 모이고 내 건물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오르는 마케팅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 고려를 분명히 하시면서 건물 투자를 하십니다. 요즘에 똑똑한 건물 투자자들은 키테넌트의 변천사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그때는 강변역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테크노마트 아시죠? 테크노마트가 90년도, 2000년도 뭐 이때인데 대단했습니다. 강변역의 그 테크노마트가 정말 엄청났어요. 경기도권에서 버스 타고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동서울터미널이 거기 있고요. 그럼 테크노마트가 만남의 장소였어요. 워크맨이죠, 워크맨. 이런 거 사던 장소였기 때문에 키테넌트 역할을 했죠. 여러분들 용산 전자상가 가보셨잖아요. 나진상가도 마찬가지고. 종로 가면 피카다리. 피카 길이. 피카다리 아니야? 피카다리 극장, 그 다음에 뭐 저기 단성사 이런 극장들이 있었어요. 그 극장이 키타넌트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복 아파트 사거리에 보면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정말? 돈텔마마 있어요. 돈텔마마. 국빈관 이런 나이트클럽이 모임의 장소였어요.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데를 잘 이제 없었던 시절이니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찜질방 했습니다. 찜질방 나왔을 때 정말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키테넌트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키테넌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 언론에서도 보고 SNS에서 보면 신사사거리 뭐 가로수길이죠. 그쪽에 가서 보면 애플 매장이 생기면서 가로수길이 정말 많이 떴죠. 지금 좀 시들해졌는데 성수동이나 그 연남동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홍대 입구 뭐 이런 젊은이들 거리 그런 데 가서 보시면 제가 알지도 못한 브랜드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상권이 살아나기도 하고 임차 구성도 잘 맞춰지면서 집객 효과도 모이면서 윈윈하는 효과가 있어요. 수원 스타필드에도 별마당이 그 하나 생기면서 그쪽에 SNS상에 유명한 맛집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효과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김 이사님, 우리 그 대치동은 어떤 브랜드들이 키타한테요? 대치동은 사실은 다른 상권들이랑은 좀 성격이 다른 게요. 기본적으로 임대인분들이 집계획이나 모객에는 크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확고한 수요 업종들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업종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치동 같은 경우는 1층에 말씀하셨던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를 가장 선호하고요. 특이하게는 이제 안경 브랜드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 그 안경 브랜드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제 왜 선호하는지 알아요. 여기는 학원 가잖아요. 애들이 뭘 하는지 모르는데 안경을 그렇게 깨먹어요. 예, 그 저기 안경테 여기 테가 자주 부러져요.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 이제 그건 알겠어요. 요 한티역 대로변에 그큰 안경점 있잖아요. 예, 다비치. 저게 저렇게 큰 안경점이 여기서 될까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또 대치동에서의 안경 브랜드는 신사나 압구랑은 좀 달라요. 신사나 압구 정동에는 젠틀몬스터나 이런 굉장히 힙한 20, 30대가 주류 이제 선호하는 브랜드들이 들어오는가 하면 대치동은 또 그런 브랜드를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키터넌트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그런 브랜드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딸려와야 하는 타겟팅이 있는데 대치동은 완전히 연령대도 다르고 소비 수준도 다르고
이제 니즈가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하실 때 이제 다비치나 뭐 비비드 뭐 안경점이란 업종이 이 키테너트 역할을 좀 하고요. 대치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약국도 굉장히 많이 선호가 됩니다. 그래서 약국이 있어야 그 건물의 건전성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어쩔 수 없이 건물 대치동 건물에는 시대인재나 두각이나 주요 학원들을 키테넌트라고 부를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치동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키테넌트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건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MD 구성이나 임차사 구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건물을 이렇게 투자하시겠다라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임차사를 처음에 이렇게 넣어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이제 요즘에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들 업종이 임대료가 높질 않아요. 수수료 매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기업 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뭐 비싼 임대료를 지불할 그 용의가 있으면 모르는데, 대기업들이 또 본인들의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 흔한 말로 대기업 갑질을 하는 경우도 좀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저는 추천드리진 않는 편이거든요. 어찌됐건 상업용 건물이라고 투자를 하셨는데 대기업 브랜드를 넣어놓고 수익이 안 생기, 실속이 없잖아요. 수익이 안 생기는 거는 그거는 좀 그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거를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꼭 그 뭐 키테넌트라고 하는 업종 뭐 그런 브랜드를 꼭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한 그런 것 같고, 최근에 가장 뜨는 그 키테넌트 브랜드가 뭐예요? 브랜드요? 브랜드 요즘 많이 이 이제 줄 서서 먹는 뭐 런던 베이글, 뮤지엄도 그렇고요. 뭐 자연도 소금빵 뭐 이런 스위티 파크라고 해요. 스위티 파크. 스위티 파크요? 네네. 그 뭐 하는데요? 그 신세계 백화점에 고속버스 터미널에 핫한 베이커리들 입점시켜 가지고 팝업처럼 하는 공간인데, 거기가 지금 주로 아침 8시부터 쓰기도 하고 뭐 한 2시간 3시간 그 백화점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예전에도 뭐 그 음식 코너가 있어, 식음 코너가 있었잖아요. 선구자적으로 가장 핫하게 만들었던 게 판교 현대점인 것 같아요. 지하 1층 매장 전체를 그 유명한 그 프랜차이즈라고 할까요? 핫플레이스인 음식점들 넣어서 식음료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 다양하게 넣으면서 위층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지하 1층에 가면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그 주변에 그 거주하시는 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도 10시, 10시 반에 백화점 매장을 문을 열면 거기 와서 놀아요. 그러고 나서 요즘에 최근에 백화점들도 그 식음료 매장이죠. 지하 1층에 쪽 매장에 핫한 브랜드들 넣는 거를 이제 조금 지금은 많이들 하죠. 최근에 보면 저 여의도의 더 현대, 우리 그 담당자가 얘기해 주는데 뭐 이세계 아이돌 뭐 이런 그게 이때입니다. 핫플레이스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백화점 매출이 엄청난 상승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집객 효과인 것 같죠. 보다 보면 그 떡본집에 제사 지낸다고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놀고도 오고 뭐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백화점에 일단 그 오는 사람별로 평균 구매지수라고 하죠. 그게 올라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층에 어떤 관심사에 키테넌트를 좀 잘 활용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치동이나 이런 쪽에는 그 키테넌트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거는 또 그 추천드리진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입지, 지역, 뭐 다양한 걸 좀 고려하시면서 그런 키테넌트를 찾으시는 것도 건물 투자의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